안녕하세요. 하이 아빠입니다. 오늘은 2019년 행정안전부 선정 휴가철에 가고 싶은 33섬에 포함이 된 국화도를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닭튀기다가 오랜만에 깨미가 나타났어요. 안녕하세요. 신드라고 펭귄이요. 깨미입니다. 네, 국화도는 서해바다의 아름다운 꽃처럼 피어난 섬으로 국화도의 많은 조개 껍질인 조가비가 국화를 닮았다고 해서 국화도라고 불린다고 하네요. 네, 또 썰물씨 드러나는 모세의 바닷길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네, 모세의 바닷길은 도지섬, 국화도, 매박섬을 이어준다고 합니다. 네, 또한 국화도를 지금 가려면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요. 국화도로 가는 배편은 궁평항과 장구항 이 두 군데에서 탈 수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사랑합니다. 안녕! 계세요. 네, 안으로 들어가야 되나요? 표 예매를 이쪽에 사나요? 신분증 주세요. 아, 신고서를 바로 써주시네. 오늘 몇 시쯤 나올 수 있는가요? 4시 40분에 타고 나올 거예요. 일단 왕복 2만 원이고요. 지금 매표소에서 매표를 하고 나왔는데요. 배 타는 데가 상당히 헷갈리긴 하는데 포인트로 찝어드릴게요. 어디서 타야 되는지. 이제 우리가 타고 갈 배가 보입니다. 빨간색이다. 내가 좋아하는 빨간색. 아, 차! 네. 나 잠깐 갔다 올게. 어디를? 기다리고 있어. 어디? 빨리 갔다 올게. 어디가? 아저씨, 뛰지 마! 아, 멀어져. 점점 멀어져. 어디 갔다 왔어? 어? 나를 버리고. 깜빡했는데. 발병도 안 나고. 국화도까지 한 배 타고 40분 정도 가는데 안에는 화장실이 마땅치 않아가지고 그 가기 전에 화장실을 꼭 들렀다 가라는 말이 있더라고. 지금 저희가 타고 갈 배를 탔습니다. 잘 다녀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드디어 국화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국화도까지 한 40분 정도 걸렸는데요. 이 섬을 둘러보는데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한다네요. 선착장에서 배 내리자마자 보이는 곳이 바로 등대네. 찰칵. 항구에 내려가지고 우측으로 오면은 이렇게 해안가를 따라서 산책할 수 있는 데크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 길을 따라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저쪽에 우측에 보이시는 섬이 토끼섬이라고 하는데 바닷길이 열리면은 저 토끼섬까지 걸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데 이쪽에 가가지고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크를 따라가지고 좀 걸어오니까 모래사장이 있는 해안가가 나왔어요. 와, 여기 캠핑 오기도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아, 뜨거워. 발바닥이 너무 뜨거워. 지금 백사장을 신발을 벗고 맨발로 걷고 있는데 발바닥이 너무 뜨거워. 안되겠다, 다시 신어야겠다 신발. 뜨거워, 너무 뜨거워. 해변을 가로질러서 중간에 길을 따라 올라오면은 이렇게 섬 꼭대기에 올라올 수가 있어요. 네, 여기 보시면은 낙조대하고 일출폐각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쪽 길을 따라가면은 해를 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왼쪽으로 가면은 해를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곳이 일몰을 볼 수 있는 그 폐각정인데요. 저도 한번 올라가서 전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다. 저기 토끼섬, 저기 토끼섬. 저기 보이는 게 토끼섬인데. 이게 길인데 길이 지금 안 열리나 봐. 앞에 보시는 저 바위들 틈에서 길이 열리는 것 같은데 지금은 해수면 자체가 지금 높아가지고 바닷길이 열리지 않아서 갈 수가 없다고 하네요. 일몰을 볼 수 있는 팔각정에서 관람을 하고 앞쪽에 나 있는 데크를 따라서 길을 따라 내려가면은 해안가 산책로를 걸을 수가 있습니다. 한 해변에서 백사장도 만나고 자갈밭도 만나고 데크도 있고 나 앵무새? 이쪽 그 산책로는 대부분 그 돌로 이루어져가지고 그 아이들을 동반한 사람들은 이쪽을 조금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걷기가 좀 불편한 게 있어가지고. 아, 드디어 데크를 만났습니다. 걱정하지 마. 앞으로 꽃길만 걷게 될 거야. 꽃길이 어딨어? 또 자갈이잖아. 꽃길은 여기까지만. 야호, 꽃길 끝!
아, 이 소리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거. 걷기는 좀 불편할지 몰라도 소리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다시 꽃길을 만났습니다. 꽃길만 걸으리. 담그고 싶다. 와, 물 진짜 깨끗하다. 어, 저기 뭐 연결돼 있어. 어, 여기 아까 거기다. 저기 앞에 보이는 게 도지섬인데 저쪽 길이 안 열린다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볼 때는 좀 길이 열려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근처 가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 지나면 수줍겠는데 저게? 여기가 지금 길이 완전 열린 게 아닌데 갈 수 있는 데까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쪽은 여기가 모세의 기적이라는 단어, 바다가 열리는 길인데 모세의 바닷길. 보세요, 우리는 지금 바다 한가운데 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있어요 저희가. 근데 물이 점점 더 들어오는 것 같아요. 어, 물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열심히 뛰어야 될지도 몰라요. 물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어요. 어. 자, 저희는 이제 숲속 둘레길을 따라서 한번 다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출을 볼 수 있다는 곳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헥거리면서요. 저기가 일출 전망대인 것 같은데. 내가 일출 보는 곳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게, 아무것도 안 써 있는 거 보니까 일출 보는 곳이 아닌 것 같아. 아까 전에 밥 먹은 데서 옆에 뭐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잖아. 거기, 아, 거기다. 어, 데크 있잖아. 딱 거기네. 어. 아, 저희가 그렇게 찾아 헤맸던 일출을 볼 수 있는 팔각정이 저 위에 보입니다. 아, 여기가 일출 전망대 2층에서 보는 뷰입니다. 근데 3층 뷰도 또 있어요. 아, 엄청 시원해요. 아쉽게도 국화도는 캠핑과 야영이 금지되어 있는 섬입니다. 저희도 처음에 계획을 할 때 이쪽에 와서 캠핑을 하면서 찍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자료 조사를 하다 보니까는 캠핑 및 야영이 금지되어 있는 섬입니다. 이렇게 국화도 구경을 마쳤습니다. 아침 일찍 서둘러서 오시면 당일로 충분히 즐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군평항의 배 마지막 시간이 4시 40분이라서 약간의 아쉬움은 있는데요. 오전에 좀 서둘러서 오시면 당일치기로 코스로도 굉장히 좋고요. 또한 1박을 계획하시는 분들도 펜션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관람하시면 더욱더 즐거운 시간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바로 다시 군평항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안녕.